네, 역대 최고 당첨금 1조 8천억 원이 걸린 파워볼 복권 추첨을 하루 앞두고 외국에서까지 원전 구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1등 확률이 3억 분의 1이라는데 이 파워볼의 행운은 누가 잡을까요? 이상엽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복권 판매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사상 최대 당첨금이 걸린 파워볼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쳤습니다. I'm retired. Buy my wife, my family houses, and maybe buy a private island. 파워볼 복권의 1등 당첨금은 15억 달러, 우리 돈 1조 8천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추첨을 앞두고 장당 2달러짜리 복권을 한 사람당 수백 장씩 사갑니다. It was really chaos. Like people were buying tickets $700, $500. Saturday was so busy here. 1,000명이 각기 복권을 사서 그중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상금을 나눠 갖는 복권 개도 등장했습니다. 이웃 나라인 캐나다에서도 원전 구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I actually had people on Facebook messaging who's going over the states today. I need to get Powerball tickets, so I'm grabbing it for a few people. 1등 당첨 확률은 2억 9,220만 분의 1. 유성에 맞아 숨질 확률보다도 400배나 희박합니다. 1조 8천억 원을 차지하는 행운의 주인공이 탄생할지 아니면 다음으로 2월 될지 우리 시간 내일 오후 추첨에 미국 전체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SBS 이상엽입니다.